하나, 둘, 셋, 축하! 상수야, 기분이 어때? 너무 좋지.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? 생일 선물? 진짜 뭐 생일 선물이 아까 팀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생일 지낸다는 거에 나는 의미를 줄게. 상수야, 여기 여보 네. 엄청 좀 환하게 웃어줘봐. 네. 오케이, 썸네일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자, 오늘은 프라우드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. 오늘은 프라우드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. 이제 팀 피네이션의 이제 첫 자체 콘텐츠로서 네. 한 달 반 정도 촬영했는데 네. 다들 재밌게 봤나요? 네. 아, 네. 아, 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우리가 나오니까 신기했어. 촬영 본 용량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? 테라? 테라? 테라. 2테라밖에 안 된다고? 한 30테라면 무조건 넣을걸? 한 17테라 예상. 아니야. 44.43테라가 나왔어요. 네. 기억에 남는 키워드 혹시 있으세요? 저 슬림햄이 그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무슨 얘기였죠? 현수 알람. 아, 정말 진심으로 교차하는 거. 그 예담이 형이랑 팔심을 했던 거. 아, 추담아 예하다? 아, 추담아 예하다 맞다. 개인적으로 그 프라우드에서 그게 제일 웃겼어요. 근데 이런 턱이 약간 자라고 있다는 카메라 잡혔어. 2화에서 아직은 어떡해요 키워드로 카메라를 좀 낯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? 이제 라우드가 끝났어요. 아까 이제 장본인 경준이가 아 솔직히 보면 컨셉이야? 나 컨셉을 아니 형 아, 컨셉은 그걸... 아닌데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. 사이킨들과 이제 보컬리터가 그거까지는 아니야. 아직 그거까지는 아니야. 아직 세계까지는 아니야. 오케이 조금 발전해가는 거. 아 네 많이 세계 쭉 갈게요. 7화에서 사투리라는 키워드로 인천 사투리가 나왔는데 현수가 듣기에 어땠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. 솔직히 나 사투리 나쁘지 않은데 그날따라 유독 좀 이상이 나는 거야. 최악이었어요. 가소롭지.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. 가소롭대. 와 가소롭지. 가소롭지. 그 현장에서 톡톡톡이는 나로서 그치 정말 충격적이었지. 그럼. 강원도와 경상도의 사투리가 아주 이상하게 섞여서 아 현진이랑 약간 통화하는 편지 원래 통화 좋다. 오케이, 친구처럼 해야 돼? 말해도 돼? 오케이 야적한 길.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오랜만인 거야? 그치. 내가 전화 걸게. 오케이. 여보세요. 현수가 어 아니 그래 너 뭐하노? 그냥 있어요. 그래 니 요새 뭐하노 요즘? 요새? 준비하느라 바쁘다. 그래 니 저녁 먹었나? 안 먹어요. 살 빼야 돼. 뭐하노 먹노? 니 건강 잘 챙겨야 돼. 알았다. 밥 잘 챙겨 먹고. 알았다. 그래 나중에 보자. 에이 뭐 하루 종일 밥만 먹어? 원래 밥심이야. 밥심이야. 경상도 밥심이야. 경상도 밥심이야. 이제 해명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지. 아, 야. 아, 나 저 하나 있어. 제가 저번에 멘션 파티에서 이제 댓글을 답변하는데 경준 아니면 저스틴은 더 소중하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저스틴이라고 적었거든요. 그때 그 자판이 영어 자판으로 돼 있어서 영어 자판이 돼 있어서 저도 모르게 경준으로 써야 되는데 저스틴을 써버려서 머릿속으로는 경준이었는데 손가락으로 저스틴이 된 거야. 저는 경준이 더 좋습니다. 저는 저스틴보다 경준이 더 좋습니다. 네, 저스틴님. 네, 저스틴님. 네, 저스틴님. 네, 저스틴.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. 아, 네, 지금까지 유튜브 프라우드를 촬영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팬분들과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좋았습니다. 저희 날것의 모습 정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이런 컨셉을 찍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예전보단 괜찮아졌지만 아직까지 조금 낯설긴 한데 적응하면서 좋은 컨텐츠 많이 찍도록 하고 또 僕たちの生の姿を 미대 楽しめたと思います.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프라우드가 끝나더라도 다음번엔 더 재밌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필라우드를 시청해주시는 필라우드? 필라우드? 이 필라우드는 제목도 뭐야? I'm so proud. Yeah.
그동안 저희 프라우드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프라우드가 아니라 좀 정식적인 그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더 재밌고 더 신나는 새로운 콘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프라우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둘, 셋 감사합니다. 크레딧 따라라 올라오고 옛날에 비하인드 엔지어 영화 끝나면서 그 나오는 그런 거 구금 따 깔리고